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젖과 꿀은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드디어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되는 거죠. 이 여리고 성은 정말 우리 인생에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 함락하는 것,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백성들을 데리고 이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라, 바로 이 승리의 함성을 외쳐라, 그리하면 이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성을 돌면서, 그리고 이제 똑같이 함께 이 승리 함성을 외칠 때 바로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들, 여리고 성과 같은 이런 문제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있죠. 그럴 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 이런 무너지는 그런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교훈을 받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인생의 문제들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냥 생각해서 가나안 정복으로 해보겠다고 지금 나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모세도 이 분명한 비전을 확실히 받았고 그 비전 받은 걸 신명기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분명히 이 비전으로 받은 거예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야 될 이 시점에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비전을 확실하게 받았죠.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이 언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받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분명한 비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이 함락돼야 돼요. 여리고성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여리고성이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이 장애물을 이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을 하라고 하셨느냐? 성결 예식을 거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성결 예식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죄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성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갈에 머물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냐면은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아니 전쟁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할례를 하면은 일주일 내내 끙끙 앓아야 되는 이 군사들이 도무지 전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전쟁하기 전에 먼저 이 군인들을 할례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성결 예식을 갖게 한 것, 구별된 삶.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되어진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결해진 심령,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성결되어진 심령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성이 정복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더 철저히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성결된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성결케 되어진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바로 인생의 문제가 정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정말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인생의 자기 앞길을 막는 장애물과 같은 이런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회개하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나의 신앙이 정말 그냥 이 세상의 육신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급급한 이런 신앙의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영적인 축복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열려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된다. 따라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된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 땅끝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복음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하게 받았고, 그리고 세계 선교 마무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사명이기에 이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세계 선교 마무리하고 주님을 만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확실히 받았다면 내가 하는 사업도 그리고 내가 하는 공부도 모든 것도 다 이 비전,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교회 비전이 될, 예? 그럴 때 흔들림 없이 하나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인생의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늘 회개하고 더 우리를 성결하고 청결하고 거룩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비전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엎드러졌느냐, 광야 1세대가 다 망했느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증거들이 너무 많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런 증거가 너무 많죠. 우상 만들었죠. 그리고 불순종했죠. 원망하고 불평했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평생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을 보세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주를 의지하였은즉 그러니까 85세가 되었어도요 이 갈렙은 그냥 그 심령의 비전이 아주 충만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헤브론 산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전쟁에 나가서 결국 헤브론 산지를 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 편에? 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우상 숭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면 만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이지 왜 기웃기웃거리냐 이거예요.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평생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유언적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없이 불황이고 뭐 천재지변이고 전쟁이고 별의별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 성도인들은 누구 편이에요?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확실하게 자기를 드러내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함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불황이다 뭐다 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편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순간은 승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면은 뭐 쑥대밭 되는 거 아닙니까? 요사밭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예? 역대하 2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밭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에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건 뭐예요? 성가대를 구성한 겁니다. 성가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는 이 성가대는 그냥 뭐 예배 순서의 한 파트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가대를 세우는 거는. 그래서 그 성가대를 세웠는데 이제 어디다가 세우냐면요, 군대 앞에서 행하며 그랬습니다. 지금 적군이 저 앞에서 지금 칼을 들고 막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군사가 앞에 있고 성가대가 뒤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성가대를 앞에다 세우는, 살 떨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성가대를 앞에다 세우는, 우리도 전쟁에 그냥 성가대를 다 앞에다 딱 대는, 우크라이나로 보내버릴까? 근데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해야죠. 예. 벌써 떨려서 아멘을 안 하잖아. 아멘. 근데 아 이거 보통 믿음의 표현이겠습니까? 그래서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줬어요.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결국 다 이 연합군이 죽고 패하고 그리고 유다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에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에루살렘 포위하고 이제 항복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 항복 안 하면 이제 이 성 다 접수한다. 그랬을 때 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가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팀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함락 작전의 성공은 팀 사역의 성공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죠.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엿새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돌고 마지막에 이제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지금 이 말씀은 모든 백성들이 전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군사만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백성만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무장한 군인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양각 나팔을 가진 이 일곱 제사장이 서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제 언약궤가 함께하고 그 뒤로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해가지고
모두가 다 참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온 백성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사역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을 때 팀사역을 잘하면 반드시 그 내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탁월해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근데 모세의 팔이 어느 날 피곤하니까 내려왔어요. 그때 아론과 우리 모세의 팔을 올려줬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게 팀 사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탁월했지만 광야에서 모든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불순종했고 인내가 부족했고 팀 사역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가지가지 은사들을 주셨어요. 이 귀한 성도들이 팀으로 아름답게 연합이 되어지면 엄청난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앞에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가정교회, 우리 그룹, 우리 부서들, 정말 이 공동체가 개인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든 혼자는 안 된다니까요. 이 팀 사역을 같이 잘할 때 결국 그 공동체는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임을 아시고 같이 연합해서 정말 팀 사역을 잘함으로 위대한 작품, 믿음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몸의 각 지체가 각자 기능을 발휘해서 서로 연합하여 몸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에 자라게 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도 우리 부서장 모임들을 가질 텐데 정말 내가 맡은 이 부서, 이 사역이 이 교회를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가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가운데 저는 너무나 이 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오늘까지 계속해서 매일 새벽 제단을 우리가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방송을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생방송을 하게 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음향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또 영상팀, 미디어팀들이 다 이렇게 매일 카메라로 그 다음에 우리 찬양팀들 또 예배팀 이런 팀들이 지금까지 계속 팀 사역으로 함께 섬겨줬기 때문에 예배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여리고성 같은 문제도 무너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비전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